먹어 먹어 헤이 먹어 먹어 헤이 랄랄랄랄라. 아, 원조 먹방러. 이야, 갑자기 좌 선생이 애기 같네요. 아, 많이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먹부심 걸고 선택한 인생 맛집들로 정면 승부. 부좌 대결 기대하시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주 먹방계 원조 스타 부경고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우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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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역시 이 인기는 제가 따라가지 못해요. 이제 내 이 프로를 좀 보면서, 네네. 아, 요즘은 너무 편하게 촬영하는 다니는 것 같아요. 아, 나땐 말이야, 나땐 네. 말이야. 아, 예, 예. 저 뒤에 사진 보면, 네네. 봐봐. 성사저 시흥까지 직접 간 물질한데 거기서 문어 건지고. 이야, 이런 데 구경 보세요. 저 몇 살 때죠? 열한 에어컨 바람에 앉아가지고 와, 먹기만 하고 있다 있다. 경고님의 추천 메뉴는 바로 이것. 올랭이도 불꾸락도 푸짐하게 들어 있습니다. 올랭이, 올랭이는 오리. 오랭이. 오리에서도 천둥오리. 천둥오리를 근데 올랭이라고. 한국 사람들 그냥 다 오리를 오리라고 한다. 오리. 이야. 야, 물꾸락, 물꾸락. 아, 타우린 그렇게 좋다는. 아, 듬삭듬삭. 듬삭듬삭. 일단 잡숴봐, 잡숴봐. 아, 잡숴봐. 자르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고 저거. 그렇죠, 씹는 맛이. 얼마나 태국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어나 낙지 같은 거 먹을 때 살짝만 배우쪄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계속 끓이고 있잖아요. 그럼 질깁니까? 자. 내가 가장 불만인 게 이런 거라. 뭐. 요즘 먹방들이. 뭐.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맛이라는 거 봐봐. 아. 방풍잎. 이런 거 다 넣고. 아. 곱사. 맛 좋게만 먹어라. 어! 이야! 과해, 과해. 과해. 바로 다음 걸로. 이게 옛날식, 이게. 옛날식. 아. 가진 채소에 오리고기와 문어를 넣어 특제의 양념과 함께 한 소끔 끓여줍니다. 여기에 부추, 문어, 전복까지 찜하게 넣어 완성. 맛과 영양 다 잡은 오리 문어탕입니다. 아, 오리하고 문어가 만나기도 하네요. 오. 이게 절묘한 조화를 이뤘다 이거죠? 네. 와, 인정 인정. 와. 음식에도 궁합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오리고기하고 문어가 과연 궁합이 맞을까? 아. 전혀 새로운 신세계. 그러니까요. 복날도 좋고. 저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추운데 로봇. 따뜻하게 몸을 덮여주게. 뜨끈하게. 이게 열이 벌써 막 나네. 오리고기하고 문어는 정말 천생연분이라.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문어 삼합. 딱 이렇게 놨을 때 어떻게 먹었으면 좋겠다. 한번 본인이 한번 드셔보시죠. 그럼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기를 놓고. 딱 놓고. 싹 놓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 역시. 아, 네. 기본은 하시네, 기본은. 야, 고기 수육이 독특해요. 이 고기는 약간 갈비찜, 달달한 간장 향? 그런 듯한 느낌이 좀 나고요. 이 집에 독특하게 하나를 더 넣는 가지고 좀. 정성. 정성.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저는 항상 세 장씩 싸워요. 아, 요즘 상추값 비싼데. 비빔밥을 이렇게 먹어도 진짜 기가 막힌다. 문어 젓갈을 넣은 비빔밥에 수육과 문어 화룡점정 보쌈무까지. 야, 저게 한 입에 들어가요? 크기로? 아, 적당한 크기죠. 한 입 크기로 해서. 야. 아우, 설마 지금 절 위해서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먹겠습니다. 보쌈. 잡잡아. 그냥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돼지고기와 그리고 문어. 이제 무 말리니까지 잘 섞어서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요거 솜질 때. 솜질 때 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맛은 없었다. 오리와 문어의 기막힌 맛에 좋아! 이번엔 좌선생 픽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저와 인연이 아주 입었습니까요? 깊은 곳인데요. 고기 멸치 찰나 영봉 인사수들 못 가건 일등 고결하고 정성어린 야, 교관이? 교관, 보십시오. 오늘 특별하게 제가 교복을 차려입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런 거 할 때는 네, 네. 교복을 입고 아이고, 그 옛날 사람 거 참 고등학교 때 어. 학생회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거 보고 이거 뭐였어?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형부가 우리 매점에 와가지고 국수를 매 시간마다 와가지고 국수 먹은 거라잉. 매 시간마다? 7교시를 했는데 하루에 7그릇을 먹고 갔다는 그런 전설의 국수. 아, 나 그 안에서 딱 보는 한 냄새부터가 네. 아, 이거 옛날 국수. 김치 봐봐, 김치. 이야, 이거 요즘 아, 김치. 막걸하네요. 아, 게 보인다. 오랜만에 이런 김치 맛없죠, 이거? 이거 겉절이? 예, 겉절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거 이건 먹을 때 님 봐봐. 아, 그렇지. 아이고, 딱 잡는 거 봐봐. 딱 그냥 아주 좀 컨다트. 아, 수육하고 겉절이 같이 먹으면 환상이죠. 20 주광이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이고, 야, 이런 게 어디 20 주광. 화려한 비교 대신 기본과 정성에 충실한 고기 국수. 국수를 먹기 전에 이제 요 입하고 또 위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걸 한번 해와 줘야 돼요. 해오는 건 이 국물로 한번 여러분들 해와준다, 씻어준다. 아 역시 소감스다. 아 이거 뭘 번역관이 옆에 있어야 되는 느낌입니다. 아 좋다. 잘 해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먹어봐. 네네. 이게 일본 라멘하고 좀 약간 비교를 하지만 일본 라멘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원조 먹방은 말을 많이 안 하네요. 네. 그렇죠? 먹는 데 확실히. 네. 자전쟁 헛곰 이리로 봐봐. 이리로 봐봐. 좀 무서워. 네, 네.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쪽 맛도 국수 먹었다는 거 아니라 우리 사장님한테 네. 백국돈에 정중하게 아유, 네네. 그냥 절 한번 넣어요. 자. 엄마 너무너무 고맙고 옛날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는데 우리 인연이 정말 20년이 넘은 우리 인연인데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작전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못 먹게 하려고. 네. 그 사이에 다 먹잖아요. 고마워요. 지금. 고마워해야 돼. 매콤한 감칠맛으로 유혹하는 비빔국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야,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 근데 이게 소스가 조금 좀 독특한 것 같고 이걸 비비다 보나냐? 야, 향기가 어차피 장맛이잖아요. 장맛, 소스 맛. 아이고 잘 먹나? 아이고 아이고. 애착해. 달끈한데요.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냉면 소스 같은 그런 짱 맛입니다. 쫄면 소스 같은 느낌도 나고. 와, 식감이 냉면. 무슨 거고? 아이 유부다 유부. 유부가 여기 들어가 있네. 살짝 고기 같은 식감이 나는 게 유부네요. 유부. 아우. 커피 한 잔 값으로 즐기는 아주 깊은 맛. 넉넉한 인심은 물론 충실한 맛과 영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먹방 자존심을 걸고 픽한 부자 맛집 대결! 여러분의 선택은